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들, 즉 이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령한 의미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받은 은사, 즉 선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며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4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서로 떡을 떼며 친교하고 또 모든 소유도 서로 나누어 이렇게 쓸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주 크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한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주로 같은 출신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직업 또는 같은 취미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물질 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신령한 교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랑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받은 사랑을 또 받은 선물을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몸과 그 지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각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장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눈, 코, 이 팔다리 등 여러 지체를 두시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 잘못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 다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서로 유익이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없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파벌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벌이 있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여러분들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것은 열심인데 대신 파벌과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화평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려면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서로 양보를 또 하여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성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벌을 피하고 서로 용서하고 존중하며 화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유익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성도의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기쁜 일을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서로 나눠야 합니다.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참여하다 나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나눠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고 또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한 일이며 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여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넓혀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하여 도운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지역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 물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본받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주하셔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며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같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께서는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시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교제에 참여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21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기나 질투나 자기 자랑이 없으며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상급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여서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본받는 교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